아니 근데 진짜 이거 이게 뭔지 지금 가늠이 가 혹시? 이른 아침부터 불만을 토로하는 마네 씨. 된 거지. 인정하는구나. 얘 쓸만하거든요, 이래 봐도. 저기에 먼지 쌓였을 것 같아. 한번 확인해봐. 그 정도로 안 쓰진 않았어. 와, 봐봐. 와, 괜찮은데? 증거인멸. 와. 그러게, 내가 홈짐 사달라 그랬잖아, 그때. 그때 홈짐 사줬으면은 여기에 딱 벤치 들어오고, 턱걸이랑 같이 해가지고, 행거가 두 배. 비겁하게 자꾸 팩트로 후려패네요. 아니, 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배가, 섹시하지. 근데 이래도 아직 웨이브가 돼. 술배 웨이브. 자, 조건 하나 걸게요. 어차피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몸이거든, 이제? 또내 길을 걸어보시겠다? 이제 3월 달에 어차피 쫌쫌이가 입학식이 있잖아. 그때 이런 몸으로 갈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몸무게를 빼겠습니다. 못 빼면은 얘를 뺄게. 빼면은 여기다가 렉을 하나 놓는 거지. 렉이 어떤 거야? 쳐봐봐, 렉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여줘봐. 저걸 놓겠다고? 이걸 놓겠다고? 그러니까 좀 작은 거. 저런 거 이제 한달 있다가 당근이 올라오는 거잖아. 그걸 내가 사는 거지. 이게 바로 틈새 시장이죠. 그럼 몇 킬로? 몸무게가 중요한데? 3개월 남았잖아. 내가 지금 잠깐만. 아 근데 아까 아침에 똥을 싸가지고 분리회식 하는데? 야야야야. 이분 눈썰미가 상당하시네요. 82.5. 82.5? 3개월 남은 거잖아 이제. 그러면은 69킬로. 어? 나랑 생각 똑같아. 그러면은 오케이? 성사? 아, 완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네, 운동 삼아 뒷산 약수터에 물을 기르러 가고 있습니다. 늦을 것 같아. 좀 뛰자. 아 싫어. 걷는 것만으로도 이거 봐 이거 봐. 산소 지금 딸려가지고 하품 나오는 거 봐. 산소 딸려? 확실히 고산지대라 그런지 산소가 많이 딸리긴 하네요. 이렇게 천천히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내가 뭐야? 기억하는 아니 누가 식빵을 구워놓고 그냥 갔나 봅니다. 아 힘들어. 좋아 좋아, 운동 되고 있다는 증거야. 그거 알아? 뭐? 항체 주사도 너무 많이 맞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사실. 공기가 지금 내 몸을 무너뜨리고 있어. 아니 그렇진 않아. 어때, 내기할래? 뭐? 뛰는 거 말고 빠르게 걷기로 해서 저기 빨리 도착하게. 저기가 어딘데? 너가 문제 출제자니까 문제를 바꿀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 엑스 표시 보이는데 어디? 표지판 여기. 아. 야 반칙이잖아. 야매 스포츠 내기에 반칙이 어딨냐? 보통 동네 룰은 당한 놈이 잘못한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빨라? 대대. 안 그랬잖아 이거. 초등학생 때 경보 선수로 나갔었어 내가. 나 왜 맞아? 반칙했잖아. 그 왜 맞냐? 저기요 육수. 물 아우 나와. 아 그럼. 근데 여기 용케 안 얼어 있네? 그러게. 어렸을 때는 놀다 목 마를 때 약수터 물을 애용하곤 했는데 성인이 돼서 먹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내장이 다 얼어붙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이렇게 목적이었던 약수터 물을 페트병에 담아주고 자 이제 돌아갑시다. 10개월 남네? 그치. 얍! 얻었다! 하여튼 뭐 이제 집에 가면 되죠? 아 내가 간만에 산타인가 좋다. 학생 때 산 데이트도 한적 있잖아. 산 데이트 꽤 많이 했지 우리. 두 번밖에 안 오잖아. 어? 내가 한번 블루베리 가져왔던 거 기억하지? 그게 너였나? 블루베리 먹긴 했어? 블루베리를 받은 적은 많은데. 아 맞다 냉동이 잠깐. 너였지. 뭐래 생 블루베리였어. 어? 너는 냉동 줬었나? 네, 산온 김에 운동 좀 해야겠다. 그래 너 사고 싶다던 저거 10kg는 들수 있나 한번 보자. 자 봐봐. 아니 뭐 쉽지. 자 봐봐. 오. 어 근데 야 이렇게 하면 이거 팔 아작나겠는데? 자 턱걸이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 살찐 거 감안해서 5개? 5개? 그 이상하면? 그 이상하면? 진짜 그럼 최고치로 걸게. 15개? 에이 15개는 너무 많다 야. 그러면 10개. 10개? 10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안 되겠는데? 한번 땡기자마자 10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차! 눈 풀렸어? 아, 눈 온다. 때마침 내리는 눈이 왠지 모를 철량감을 더해줍니다. 평행봉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평행봉으로 자존심 회복을 해봅시다. 어차. 날아가는 거 아니야, 진짜?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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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손이 너무 짧았다. 옛날에는 적어도 10개는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손 차가워서 그래. 진짜 한번 잡아봐. 야 죽겠지. 와 이거 진짜 손 죽겠는데? 너무 차갑지. 야 이거는 냉동실이네. 그치. 가자.
아 운동 빡세겠다. 왜 글로 가? 어? 잘 위치도 한 달 뒤. 예,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오버 맞아 그거야. 엄마가 여기서 말을 하면은 쫌쫌이가 임무를 수행하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미션 수행할 수 있겠어요? 또 몰래 뭘 꾸미는 건지 영 불안하네요. 첫 번째 임무는 아빠를 깨워서 거실로 데려와라 오바. 오케이. 아니 왜 군이 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아빠 일어나. 아빠 길을 막고 있다 오바. 왔어? 아빠가 날 안아준다 오바. 뭐야 이거는? 거기 누워있지 말고 빨리 아빠를 안아서 데리고 나와라 오바. 야 나와라. 아니 임무를 받으니까 깡패가 되네. 아빠 맨날 누워있다 오바. 뭐 찍는 건데? 얘 뭐 하는 건데? 아빠 운동시키기 프로젝트다 오바. 그거 내가 알아서 찍을 지금, 거야 알아서. 지금 아빠가 돼지가 되고 있어 오바. 둘이서 양쪽으로 합동 공격을 해대니 당해낼 수가 없네요. 운동을 시킬 건데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시키면 좋을까요 오바? 만약 무전기 ASMR 아니야? 우리 홈트를 틀어가지고 홈트 운동을 좀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오바. 자 TV 리모컨을 자 개마다 오바. 오 조금 빠졌네 그래도. 한 달 동안 딱 반근만큼 뺐네요. 아무튼 홈트 영상을 틀고 운동을 하려 했는데 어, 뭐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맞아 이게? 뭔가 제가 생각했던 홈트 자세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클럽 왔어. 아니 선생님도 지금 우참하고 계시는데? 주머 우참하시잖아. 솔직히 판사님도 웃으셨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니야 아직이야. 좀 더 강한 운동을 위해서 자 배속을 올려서 한번 해봅시다. 자 야 이거는 야 동작도 못 따라하겠어. 이건 운동이 아니라 연골 분쇄하기잖아요. 진짜 죽음을 봐봐. 안돼. 아 빨리 빨리 쉬는, 쉬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쉬는 시간도 두 배 빨리 지나가면 어떡하냐고요. 왜? 야. 너무 웃겼네. 이쯤 되면 마네시가 즐기려고 하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 그만. 진짜 그만. 진짜 살 빠졌겠다. 하나 진짜 힘들어. 나 운동 말고 식이요법으로 뺄래. 식단 조절. 그래. 어. 근데 뭐 오늘 술? 어? 술 먹자고? 어. 과연 연골을 갈아놓은 보람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죠. 오! 0.1! 야, 어떻게 10분 움직였다고 100g이 빠질 수가 있지? 어디부터 가나요? 우선 채소 있는 쪽으로 갑시다. 뭘 만들어줄 거냐면 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주스를 만들어줄 거야. 재료를 말해봐, 먼저. 일단 청포도 담아주세요. 아니, 먼저 말해달라니까? 청포 하나씩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냥? 어차피 만들 건데? 그리고 혹시 집에 아몬드 있나? 어, 있는데 초콜릿 안에 있는 것도 괜찮나? 그 뭐 본인이 먹을 거면은 뭐. 아니 호두를 넣으면 되지. 맛이 좀 달라지는데 상관없어? 이미 아니, 지금 나이시오. 내가 여기 담은 것들만 봐도. 아 이거는 아빠가 먹을 거야. 어머 나는 못 먹어. 먹어 아니, 같이 먹자. 아빠랑 반반 먹을래? 응. 좋아? 매조마 미안하다. 이제 끝! 끝? 어 간단하지? 저희는 술이랑 같이 먹을 안주를 고르러 왔고. 다녀와라 오바. 알겠다 오바. 매조미는 무전기를 들고 과자를 사러 갔는데. 엄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바뀌었대. 또 어디 갔어? 구출하러 가야 돼? 해서 마네시와 찢어져서 찾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술을 지금 담았다 오바. 아빠가 술을 담았다고라 오바. 근데 하필 딱 주류 코너 지날 때 매조미와 마주쳐버렸네요. 두 병이나 샀다 두 병. 어 어디야 어디? 발견했다! 아니라고! 아니 진짜 멈춰 봐! 엄마 없다, 여기, 뺐어. 여기 봐봐! 엄마 여기 봐봐! 몰래 잡았어! 네, 자식 잘 키워봤자 결국 다 엄마 편입니다. 좋았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참새구이, 뭐 개구리구이 이런 것도 막상 먹으면 맛있는데 보면서 좀 구워 먹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가려야 할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가리면 오히려 무서운 거 알아? 어? 그렇게 사온 식재료들을 한 컵에 담아 곱게 갈아주면 오! 뭐 말을 해? 진짜 별로네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묘사 좀 해줘. 브로콜리가 나무가 치즈에 갈린 것 같아. 아무튼 먹어봅시다. 쫌물쫌물. 아 일단 이거 맛봐. 아 그거 먹지 말고. 얼른 먼저 이거 먹어. 먼저 먹어. 이거 먼저. 냄새. 좋지 근데 냄새는. 어 먼저 마셔. 먼저 마셔. 아니야 일단 먼저 마셔. 먼저 마셔. 아예 먼저 마셔. 한입 먼저 마셔야지. 먼저 마셔. 어. 진짜 아빠 마셔봐. 냄새는 뭐 아니야 마셔봐 진짜 맛없어. 이렇게 맛없다고 못 박는 거 처음이네. 맛없지? 와
진짜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매스꺼움입니다. 자 이제 주인공. 아니야 이거 아빠 거야. 이거는 아침에 먹는 걸로 하고, 어차피 오늘 그지? 술타임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아침으로 미뤄두고. 내일은 진짜 먹는 거야? 이걸로 해장하면 되지. 자 들이켜 들이켜. 아니지. 뭐 해장을 이걸로 하겠다며. 아 안 돼. 이거 오늘 지나면 못 먹어. 안 돼. 일단 열어보기라도 안 돼. 해봐. 아직 안 먹어봤잖아. 이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뭐야 색깔이 달라. 오! 아니 이거 봐. 일로 와봐. 이거 막고 있다고 이렇게. 이건 확실히 먹으면 좀 위험할 것 같이 생기긴 했네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